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하는 본격 시사 토크 프로그램 시사본부 6입니다. 오늘 김상욱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그리고 김장희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6일이었습니다. 신고리 3호기, 4호기의 통합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탑원전 분위기 속에서 또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 검토를 거치느라 좀 늦어진 일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침투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립을 둘러싼 경주시와 울산시의 갈등을 긴급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사 본부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뉴스 속의 뉴스 그 뒷이야기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풀어보는 이런 뉴스 처음이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지요. 자, 삼시세끼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뭐 삼시세끼 다 드시는 분들 뭐 적다고 그러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뭐 삼시세끼 예. 챙겨 드시나요? 저도 뭐 잘 한 두 끼 정도? 예. 그렇죠. 2.5끼 정도? 네, 예. 맞습니다. 뭐 요즘 현대인들 삼시세끼 다 챙겨 먹기 힘든데요.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삼시세끼는 물론 가끔은 간식까지 챙겨 먹는 식당입니다. 뭐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건설 현장의 한밭집이 바로 그런 식당인데요. 근로자들이 뭐 하루에 적어도 두세 끼 정도를 먹다 보니 이 짧은 시간에 수익이 상당합니다. 이 그렇다 보니까 이 식당 운영권을 두고 이 사기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식당 운영권을 믿기로 돈을 뜯어낸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이번에 무리를 일으킨 분이 연세가 70에 가까운 분이신데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소장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건설 현장 소장에게 얘기하면 한밭집 운영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인부들에 대한 한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하면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5천만 원, 8천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좀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이용한 것 같은데 식당 운영권을 믿기로 이제 억대의 돈을 뜯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종류의 또 사기 범행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과 또 공모해서 본인이 한수원과 SK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얘기하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아, 이렇게 하면서 또 7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결국 이런 인적 관계를 내세워서 한밭집 운영권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을 믿기로 해서 돈을 갈취한 예. 건데요. 이 요즘 정말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사람이 안다고 쉽게 되고 이런 세태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이런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최선의 또 예방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힘 빠지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다는 알고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요즘 해양오염에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운데 이 울산의 한 업체가 이 레미콘 타설공사 중에 발생한 시멘트와 골재 등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린 사건입니다. 예, 레미콘 타설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이다.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레미콘 업체 관리이사와 또 업체 직원이 함께 버린 일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울산 신항 북항 방파호환 축조공사 현장 타설 작업 과정에서 나온 시멘트 잔량과 슬러지가 포함된 일종의 산업 폐기물입니다. 이런 산업 폐기물을 하루 평균 1톤씩 총 8차례에 걸쳐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하루 평균 1톤씩 8차례요. 이야, 이 정도 양이면은 우리 울산 바다에 좀 치명적이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큰 바다에 뭐 시멘트 좀 버렸기로 무슨 예. 피해가 있겠나 싶지만 시멘트가 바다에 그 해양에 깔리면 그쪽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죠. 해서 해조류가 살지를 못합니다. 예. 해조류가 없으면 어류가 살지 못하고 어류가 살지 못하면 해양 생태계 자체가 파괴가 되죠. 예. 해서 바다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이거 뭐 해양 무단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범죄 행위보다 좀 무겁게 다뤄져야 예. 할 것 같습니다. 해양 환경 관리법 위반으로 이번에 예.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전에도 한 2년 전에도 이분들이 동일한 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예.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용서하지 못한다 해서 레미콘 업체 관리이사에게는 징역 8월, 그리고 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잘못하면 회사도 처벌되도록 돼 있거든요. 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을의 역습입니다. 보통 갑
역습이 저지른 어떤 그런 부당한 행위들 이야기를 다루는데 제목이 을의 역습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갑이 을을 괴롭히는 경우가 예. 많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을이 역습을 했습니다. 반대로 을이 갑을 협박한 건데요. 이 건물주의 약점을 잡은 50대 세입자가 이 건물주를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입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예, 좋은 의미의 역습은 아니군요. 세입자가 건물주를 이제 협박했는데 어떤 부분을 빌미로 협박을 한 겁니까? 네, 이 임차인 분식집을 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잡은 것을 빌미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낀 세금 1억 2천만 원을 나에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해서 더 큰 피해를 안겨주겠다. 이렇게 예.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뭐 미수에 그치기는 했는데요. 그 후에 건물주가 또 건물을 매매하게 됐는데 새 건물주에게는 내가 보기엔 이번엔 반대로 업계약서. 그러니까 실제 매매 가격보다 더 큰 매매 가격을 적어서 뭐 대출을 더 받거나 이렇게 편의를 예. 보기 위한 업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또 이렇게 2차 협박까지 나아갔던 일입니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업계약서와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범법 행위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부과시키고 있고 예. 더불어 가산세까지 내게 합니다. 해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세입자 협박을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닐 텐데 어떤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나가게 될 때 나 좀 더 있게 해달라 하는데 빨리 나가라 하든지 예. 아니면 나가게 하는데 권리금을 내가 제대로 못 받든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기존의 임차 월 임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때 세입자가 너무 억울하다 해서 그럼 니는 잘못이 없느냐 예.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잘못한 것을 그냥 신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처럼 당신이 잘못했으니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범법 행위를 신고하겠다 하면 예. 공갈이나 협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이런 뉴스 처음이지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기실행기구에 저희들은 이거 잘못하는 거다. 울산 북구 주민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라는 목소리를 내려갔고요. 대다수가 그 원전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경 20km 안에 북구 주민 대다수가 살고 있고요. 네, 전문가의 명쾌한 분석이 함께하는 심층 취재 코너 뉴스 침투입니다. 오늘 김장희 PD가 침투 요원이 됐고요. 최근 경주 지역에 월성 원전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울산 북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예. 이 경주 지역에 있는 월성 원전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핵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추가 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지력 실행 기구가 출범이 됐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주 지역의 원전 시설이지만 북구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신다는 건 좀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막대 피해가 일어나는데 뭐 딱 그 원전 있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일정 반경까지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바로 그 해당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팀2에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울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동해안하고 남해안 예. 해서 25개가 있는데요. 울진에 6기, 그다음에 월성, 예. 경주 쪽에 6기, 그다음에 서생에 2기, 그다음에 고리에 5기, 예. 그다음에 영암에 6기에서 총 25기가 있는데 고리 원전 1호기가 이번에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예. 해서 현재 24기가 가동 중에 있죠. 그런데 월성 원자력이 있는 월성 여기는
고리 원전 1호기 다음으로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2호기. 예. 원자력으로서는 2호기가 지어진 곳이 월성 지역입니다. 요즘은 많이들 아시는데 이 핵폐기물이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예. 핵폐기물 보관 기간은 이제 방사선으로 인한 유해성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을 해야 하는데 대략 이제 10만 년 정도를 반감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류 역사를 뭐 돌이켜 본다 그러면 이 10만 년이라는 시간 결국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앞으로 계속 그 시간을 계속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시설입니다. 월성 원전 내에는 핵폐기물 저장 시설 그럼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캐니스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은 동그란 그 통에 하얀색으로 그 돼 있는 그 통이 한 300기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맥스터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이제 동굴처럼 만들어가지고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니스터는 이미 2010년도에 포화 상태 열었고요. 예. 그다음에 맥스터 1기 중에서 96.5% 정도를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맥스터 7기 옆에 예. 다시 16만 8천 다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맥스터 시설 7기를 더 설치하고자 지금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출범하게 된 게 경주 지역 실행 기구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울산 시민들의 반발이 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다가 이번엔 양도 상당히 많아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월성 원전이 경주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는 전혀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월성 원전의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추가를 위한 경주 지역 실행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저는 울산 북구 주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동에 정자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요. 5천 세대 정도에. 거기는 월성 핵발전소 이렇게 옆으로 보면 보이기도 합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7km 인접 아주 인근 주민들입니다. 심지어 22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사용 후 해결료, 즉 핵폐기물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중수로 방식인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는 99%가 우라늄, 나머지 1%가 핵분열 생성물, 초우라늄 원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1%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1% 안에 있는 세슘이나 아이오다인 같은 물질들이 혹시나 관리가 부실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거나 환경으로 유출이 됐을 때 뭐 인체 그리고 환경에 큰 뭐 피폭, 방사선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세슘은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입니다. 인체가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DNA 세포 구조 변형이 일어나 결국 암과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더더욱 문제는 그 월성 핵발전소에 쌓여 있는 고준 핵폐기물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모든 핵폐기물보다 많은 정도로 많이 쌓여 있고 그 이유는 그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방식이 이제 중수로 방식이라고 해서 우라늄 원료를 그냥 천연 원료를 쓰기 때문에 배출하는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 양이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게다가 울산은 현재 기존 원전 13기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포함하면 모두 15개의 원전이 위치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고준 핵폐기물은 울산을 양쪽을 둘러싸고 고리 지역, 신고리 지역, 그다음에 월성 여기에 쌓여 있는데 그 양이 얼만큼인가 하면 전국 고준 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은 우리가 고준 핵폐기장을 허용한 적도 없는데 사실은 고준 핵폐기물 70%를 끌어안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지진까지 잇따라 일어나 시민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은 규모 5.8이었고 2017년 포항 지진은 규모 5.4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분명한 상황. 자연스레 시선은 원전으로 쏠렸습니다.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활성단층이 62개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5.8 지진까지 일어났는데, 월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내진 설계가 가장 낮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6.5 정도, 그러니까 0.2G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건 원자로 설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번에 출범한 지역 실행기구는 이 물음에 분명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공무원과 전문가 3명, 그리고 동경주 시민 6명, 시민사회단체 1명,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경주 지역 관계자인데다가 이 주민의견 수렴을 듣는데 모두 경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울산 시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월성원전하고 우리 울산의 거리를 보면 우리가 이해 당사자에 빠졌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월성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행정구역상은 경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이런 실행기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물리적 거리로 봤을 때는 반경 30km 안에 우리 울산 시민 10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반경 7km 이내에 강동 산화지구 대단히 아파트가 있는데요.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아파트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그냥 보입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사고가 있거나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예. 이분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언로가 없고, 또한 이분들이 배제된 채 사회적 합의나 또는 공론화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다는 거 상상도 할 수가 없고 하기도 싫은데, 실제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울산 지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피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에도 그 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대피하라고 했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원전으로부터 30km 구역까지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에 울산 전체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하면 이번 그 폐기물 시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울산 시민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얘기로 보면 일단 울산 시민으로서 좀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다, 걱정을 좀 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역실행기구 같은 경우에는 출범 과정 자체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경주실행기구는 의견을 수렴하는 경주에서조차 비판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주시에서 구성한 지역실행기구조차도 26만 경주시민 의견, 또 이거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라면 이제 핵발전소 반경 30km 내에 있는 이제 울산 시민들의 의견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위원 구성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했습니다. 재검토 준비단은 정책 건의서에 핵폐기물은 모든 국민의 문제이니 전국 공론화를 지역보다 먼저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부가 어쨌든 애써서 6개월 동안 운영했던 재검토 준비단의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건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금 경주 지역 실행기구,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지역 공론화를 먼저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또한 산업부는 지역 실행기구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를 원전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로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장 자율로 맡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주시장은 원전 반경 5km 이내로 제한했고 결국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진 겁니다.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원전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그 지자체가 함께 우리 시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실행기구 출범을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임시저장시설을 정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한수원의 의중이거든요. 경주시 또한 이 한수원의 의중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한 공론화를 끝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역 실행 기구를 급하게 출범시켜서 지금 파행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빛 원전은 2026년, 고리 원전은 2027년을 포화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사실 위험한 물질이 맞기 때문에 그 포화가 예상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그 시설의 확장 그리고 시설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 더 빨리 공론화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시일이 앞에 두고 공론화를 이제 급히 추진해야 되고 그 사업의 시급성만으로 그 건설 혹은 이제 운영 허가를 추진해 나가는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에 쫓기다 보면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할 대안도 없이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체인접 지역이나 인접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나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왜 이런 거를 알리지 않느냐. 이것을 제대로 알리고 공론화해야지만 사실은 이번에 고준 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출범한 지역 실행기구. 그러나 역설적으로 밀실 출범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경 5km 내 주민들의 의견만을 반영한다? 이거는 원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좀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말 그대로 이걸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했으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공론화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 사실상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고 있지도 못하고 공론화 과정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 실행기구라고는 하지만 포함된 사람들이 누가 포함됐는지 정확하게 저희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역할, 어떤 성향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깜깜이 속에 요식행위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실행기구를 만든 이유 자체가 사실은 퇴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뭐 인근 지역에서도 이런 시민단체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최종 처분장 자체를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생략한 채 예. 짓기 위한 그런 뭐 포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란들, 월성 원전의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이 결국 최종 처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예. 궁금한데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지 예.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이렇게 방폐장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닥치고 해서 예. 이제까지 제대로 방폐장이 건립되지 않다가 2015년도에 경주 지역에만 중저준위 예. 방폐장 시설이 만들어진 상황이 와 있습니다. 한 9번 정도 이제 실패를 예, 계속했던 것 같은데 추진 과정 자체 분명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랬죠. 1990년경에 충남 태안 안면도에다가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 당시에 정부에서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아니고 제2원자력연구소를 짓는다 아하. 해서 속인 했는, 거네요. 예, 속인 예. 예, 주민들 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요. 그 뒤에 1994년경에 옹진군 구럽도, 예. 저 이제 최북단에 있는 구럽도 쪽에 방폐장 시설을 만들려 했는데 거기는 조세해보면 활성단층이 나온 거예요. 아하.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지진이 날 우려성이 높다 해서 예. 폐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주민들이 발의를 하고 의회에서 부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가 그것을 정부에 우리 군에다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부안군수가 강금 폭행까지 당하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주민과 정부의 갈등 속에서 정부가 주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공론화 과정이 뭐 사라진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 속이기까지 하고요. 예. 지역 여론을 무시한 사례들 좀 들어봤는데 눈여겨볼 나라가 있습니까? 좀 잘 되고 있는 나라 있어요? 네. 예. 이제 핀란드의 사례를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부지 조사를 했고 또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서야 세계 최초로 이제 고준위 방폐물 연구 처분 시설 부지를 선정했는데요. 예. 20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우리의 예와 좀 비교했을 때는 이 준비 기관과 공론화 기관 그리고 또 과정, 부지 선정 모든 면에서 좀 많이 좀 비교가 되고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될 그런 사례 같습니다. 예. 부럽네요. 오늘 취재 과정 좀 보니까 핵폐기물 저장시설 같은 중요 시설이 정말 이렇게 어떤 나라에선 20년 걸려서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밀실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저장시설을 갖고 한 22개국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이러한 저장시설을 갖게 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시에서 한 실행위원회를 보면 경주 시민들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은 울산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실행위원회에다가 그 책임을 미루고 예. 실행위원회는 경주시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빨리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핵폐기물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2일이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 유에서는 가스 점검원 그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도시가스 점검원들의 근무 환경과 그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긴급 진단했는데요. 이날 방송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 양성평등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1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시사본부유는 오늘을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좀 더 새로운 감각과 균형 잡힌 분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